뮤직뱅크 K 차트 20위부터 11위까지 순위입니다. 서정적인 가사와 편안한 멜로디 아이유의 반편지가 이번 주 20위. 19위는 어떤 장르든 완벽히 소화해내는 그룹이죠. B2B의 그리워하다. 소유성시경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이별 발라드 뻔한 이별이 18위. 다섯 계단 상승 음원 차트를 역주행 중인 문문의 비행운이 17위. 눈을 뗄 수 없는 독보적인 카리스마 걸크러시 선미의 가시나가 16위. 15위는 지아의 애절한 목소리로 재탄생한 노래죠. 바보에게 바보가. 전 세계인의 10중 시선을 집중시키는 일곱 남자들 방탄소년단의 DNA가 14위. 13위는 어반자카파의 쓸쓸한 감성을 담은 곡 그때나 그때의 우리. 12위는 남녀의 설레는 감정을 담은 노래죠. 팔색조 매력 소유의 기우는 밤. 꾸준히 사랑받는 윤종신의 존니가 이번 주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크 K차트. 떠나보내지 못한 연인을 그리워하는 노래죠. 태민의 낮과 밤이 12. 9위는 들을수록 빠져드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 레드벨벳의 피카부. 워너원의 애절한 감성이 돋보이는 뷰티풀이 이번 주 8위.
비타민 같은 아홉 소녀들 국민 걸그룹 트와이스의 Like가 7위. 6위는 존니와 함께 사랑받고 있는 곡이죠. 민서 윤종신의 좋아. 5위는 따뜻한 목소리 이문세가 함께 완성도를 높인 자이언티의 눈. 달달한 노랫말로 사랑받는 인디 듀오 멜로망스의 선물이 4위. 믿고 듣는 음원 퀸 태연의 디스 크리스마스가 이번 주 3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크 K차트 12월 넷째 주 K차트 1위 곡입니다. 나얼의 기억이 빈자리, 트와이스의 핫쉐이커.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 점수, 방송 후시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트와이스 분들 축하드립니다. 心。